하나, 둘, 셋, 큐. 안녕하세요. 정릉마실 주민대표 김경숙입니다. 높고 푸른 하늘에 기분이 좋아지는 가을인데요. 10월은 문화행사 등 축제가 많은 계절입니다. 와보숑과 함께 보러 가실래요? 여러분은 남의 집 마당을 선뜻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활짝 열린 대문 안으로 흐드러지게 핀 꽃들이 반기는 마을이 있습니다. 집을 오픈한다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인데요. 예쁘게 가꿔놓은 정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정릉 교수단지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 신덕왕후의 능이자 흥천사를 잇는 길목에 위치한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마을 곳곳에선 주민들이 정성껏 꾸민 정원을 개방하여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는 그 성북구 여성회관에서 회원들이 이제 좀 그 취미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각자 이렇게 개인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작가도 아니고 무슨 화가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취미 삼아 하는 거니까 노후에 뭐 취미 생활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백세 며느리 집에는 통일 신라 시대부터 장수한 노인들에게 왕이 직접 하사했다는 청려장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백세 며느리 되기라고 했냐면요, 우리 아버님이 백세 넘으셔서까지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를 지팡이도 나라에서 주는 지팡이도 이렇게 선물로 받으셨고, 그리고 우리 동네가 정원 축제를 해서 그래서 이제 백세 며느리로 이름을 붙였으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원도 개방하게 됐어요. 하모니가 있는 집 정원에서는 음악회가 열려 마당에 자리를 깔고 구경하던 사람들까지 한데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요. 집주인께서는 직접 하모니카 연주도 참여하셨답니다. 이렇게 저희 마당에서 이렇게 축제를 가지려는 생각 않았는데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축제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도 이런 시간을 자주 가졌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원 축제는 끝났지만 10월의 어느 멋진 날처럼 이곳을 찾은 사람들의 마음속엔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되겠죠? 자신의 집들에서 누리는 작은 음악회, 아마도 작은 행복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프 브로드웨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것은 뉴욕 브로드웨이 연극의 반대 개념인데요. 최근 성북구 지역 일대에 천여 명이 넘는 연극인들이 모이면서 성북의 오프 브로드웨이가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에 발맞추어
지역 주민들과 더욱 가까워진 연극 축제가 있어 와보숑이 다녀왔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또 중장년층들, 또 아이들 이런 연극 교실을 만들어서 좀 더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지역을 만들고 싶은 게 저의 꿈이었습니다. 제1회 성북연극제 그 성대한 축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지난 10월 9일 성북구청 앞 바람마당에선 마을 속 란장 알을 깨고 나오다 놀자라는 슬로건 앞에 제1회 성북 연극제가 열렸습니다. 안산에 있는 팀인데요. 네. 예, 이제 성북동에서 이제 성북 연극제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저희가 이제 15분짜리 연극이 있어요. 두 편을 가지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칼자루라는 작품을 여기 마당에서 공연하는 팀입니다. 또한 낭독 공연 메밀꽃 필 무렵은 감칠맛 나는 성우들의 목소리에 깊어가는 가을날 오후 시간을 문학 속으로 빠져들게 했습니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나부터 술 처먹고 계집과 종탕이야? 아니 생원님 왜 이러십니까? 장돌뱅이 망치만 시키고 돌아다니는구나. 흑고를 하고 우리들과 같이 한번 보자는 셈이야? 동희도 화를 쓰고 팩하고 일어서기는 하였으나 허생원은 조금도 동색하는 법 없이 마음먹은 대로는 다 짓거렸다. 메밀꽃 필 무렵을 읽은 지가 참 오래됐는데 마치 다시 책 속으로 들어온 듯한 생각이 들고 좋은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같이 힘찬 함성과 박수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기차 출발하겠습니다. 이날 공연 중에 극단 초인이 무대 위에 올린 작품 기차는 무언극으로 폭격으로 폐허가 된 낡은 역 앞에서 만난 구걸하는 소녀와 마술사 부부의 이야기로 그들의 우정과 이별을 담아냈습니다. 성북구 일대에 펼쳐진 연극 작품들이 거리로 나와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이 참 흐뭇한데요. 둔감해진 인간의 감성을 깨우고 야외 공간이 살아나는 이런 공연 문화가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단지 정원축제를 찾은 어린이가 쓴 글로 저의 소감을 대신합니다. 이 집은 저 아래 있는 집보다 훨씬 아름답고 신기했어요. 다음에 이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웃음을 드리고 가야겠어요. 이상은 주민 앵커 김경숙입니다. 고맙습니다.